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남시를 지하철도 조기 개통시켜서 살기 좋은 시민의 행복한 하남시로 만들어라 하는 시민의 명령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재선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운동을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 여러분께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승리이고 정의의 승리이고 또 역사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서 한없이 역행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뵀을 때 느껴지는 호응과 지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여론조사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시민들의 그 호응과 지지가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더 기쁘고 시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여당에게 경고와 해초리를 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도 해초리와 함께 풀어야 될 숙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 우리 김해가 할 일이 많은 도시인데 국정경험을 갖춘 저 김경수에게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신인 저에게 이다지도 과분한 지시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 과정 중에 유권자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시키는 일, 바라는 일은 반드시 할 것이고요. 국민들이 싫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를 연수구 을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연수구 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온 진정성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일꾼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이곳에 지역구 곳곳을 제 뜨거운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네, 김소련 아나운서 이제 당선자 6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자, 뭐 목소리도 갈라지고 지난 13일 동안 네, 이 선거운동 열전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이 확정된 6분께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저희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승철 신재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의석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국별 판세, 지역별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표 76.2%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108곳에서 더불어민주당 107곳에서 앞서갑니다. 국민의당은 2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11곳에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정의당 2곳에서 앞서갑니다. 이어서 지역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봤던 수도권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35곳에서 앞서갑니다. 새누리당은 강남벨트에서도 상당히 고전하면서 12곳에서만 이기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외에 또 한 곳, 그래서 모두 2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용수벨트 했는데 용인과 수원을 가로지르는 서울 남부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한 강세 지역 보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0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19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한 곳 1위 후보 있습니다. 다음 인천 보겠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됐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7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4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도 2곳에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권 살펴봅니다. 4년 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 내석을 제외한 모든 의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부산 보면 새누리당 12곳에서 앞서고 있지만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부산 북강서갑 사상 이런 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강세보였습니다. 더민주 5곳, 무소속 후보 1곳에서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입니다. 역시 여기까지 낙동강 벨트 이어집니다. 김해 이런 쪽에서 야당 후보들 또 정의당 후보 앞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13곳에서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곳, 정의당도 1곳에서 앞서갑니다. 네, 다음은 울산입니다. 개표 초기부터 무소속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중앙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이 노동계 출신 인사가 출마한 이 무소속 후보 2곳 그리고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계열 무소속 후보 이렇게 3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여당 공천 파동 영향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8곳에서 앞서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은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도 1곳에서 1위 지켰습니다. 경북입니다. 새누리당 전반적으로 우세한 기조 4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어갔습니다. 13개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갑니다. 그다음 호남권 보겠습니다. 전 선거에서 호남에서는 무소속 후보 두 곳 빼고는 한 곳으로 몰아졌었는데 이번엔 두 야당 간 팽팽한 접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녹색 바람이 상당합니다. 광주 8개 지역 선거구에서 모두 국민의당 후보가 앞서나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입니다. 역시 국민의당이 우세 지역 많습니다. 8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곳뿐입니다. 새누리당도 한 곳에서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역시 녹색 넓은 지역 차지하고 있습니다. 7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1위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1위 한 곳 두 곳입니다. 새누리당도 전북에서 교두보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권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충청권 지역 당당에 없이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대전 보면 대전 언제나 캐스팅보트 역할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서구 유성인은 서쪽은 더불어민주당 4곳 앞서고 있지만 이 동쪽에서 새누리당 3곳에서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입니다. 한 곳 있지만 상징성 큰 지역구입니다. 무소속 후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입니다. 현재 천안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4곳 앞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7곳에서 우세합니다. 네, 충북입니다. 새누리당 우세합니다. 새누리당이 6곳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청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2곳에서 1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제주 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원도에서는 여권이 전 지역을 석권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한 곳씩 1위 후보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곳에서 앞서갑니다. 다음은 제주입니다. 여야 대결 어떻게 될지 제주 의외로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세 성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역에서는 판세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전과는 다른 판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표 끝날 때까지 전국 판세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